개신교와 천주교를 비롯한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종차별금지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주민에 대한 비하와 멸시, 차별이 일상생활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적 제재는커녕 차별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박근혜 정부 기조와 다를 바 없이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돼 있어 크게 우려된다면서 이주민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